송파구 방위습지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벼농사를 지으며 농부의 땀방울을 경험합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돌본 벼가 쑥쑥 자라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누렇게 익은 벼.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빼곡하게 자리했습니다. 아이들은 팔뚝만한 낫을 들고 벼베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탈곡 과정에도 직접 나서며 빗발치는 나달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오늘 이렇게 벼를 베는데 탈곡기에서 그렇게 벼가 튕겨나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다음에도 있으면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또 가서 이런 체험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70여 명의 학생들이 흘린 6개월간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5월 모내기를 시작으로 방위습지에 조성된 학생들의 논. 꾸준히 현장을 찾아 정성스럽게 돌본 학생들은 살아있는 생태 체험을 넘어 결실의 기쁨까지 누렸습니다. 처음에서는 잘 자랄까 이런 걱정도 했었고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벼를 키웠다는 게 결실을 맺어서 이제 너무 좋았어요. 방위습지가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의 장이 된 지 올해로 8년째입니다. 지난 2011년 생태학습관이 새로 들어서며 농촌체험뿐만 아니라 생물관찰 등 계절별 다양한 생태체험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모내기뿐만이 아니고 논에 사는 다른 생명들, 물자라나 거머리나 우렁이나 이런 것도 관찰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이랑 쌀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편 학생들이 수확한 작지만 정성이 담긴 쌀 한 가마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또 벼 지푸라기는 생태체험관에서 마련되는 볏짚 전통공예 수업에 사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